마켓무버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을 내면서 4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자 부담에다가 또 유가도 들썩이고 있어서 경영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지난 2분기 영업이익으로는 1조 2,530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누적으로는 2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상반기 전기 판매 수익이 41조 7,056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증권사 평균 전망치를 살펴봤을 때 약 7조 1,4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플러스 전환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가 4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올해 7조 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또 실적 약화 조짐도 좀 보이는데요.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매분기 줄어들고 있는 영업이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회사 손익을 뺀 실적은 약 1,000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를 2분기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두 가지 리스크가 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꿈틀대고 있는 국제유가로 인해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 지난 상반기까지 좀 괜찮았다가 또 3월 이후에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4월과 7월 한때 배럴당 $9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한전의 실적 원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또 최근에 또 특히나 고조되고 있는 중동 불안,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도 국제유가 상승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리스크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민생 우선 기조 그리고 공공요금 억제 기조로 인해서 4분기 내에 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4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잘 알 수 없는 상태고요.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당정의 정책 기조가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한전의 경영 정상화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는 한전, 여전히 경영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에 뵙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지시인포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박수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어제 마켓무버에서 봤던 기업이 이 기업이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아주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 드시다고 하셔가지고 ST바이오센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ST바이오센서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좀 급하게 치고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말씀처럼 또 잘 올라갔습니다. 리뷰 듣고 갈까요? 네, 뭐 ST바이오센서 꼭 리뷰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ST바이오센서 세 가지를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ST바이오센서 자, 보시는 것처럼 좀 연기금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98,000조나 들어왔고요. 보게 되면 거의 한 11일 연속으로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하반기에 좀 높여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남들 혹시 뭐 그렇죠. 이 테마주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잘 올라가다가도 내려갈 때 훅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남들이 예를 들어서 10% 이상 빠질 때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한 3, 4% 정도 빠진다.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SD 바이오센서가. 그래서 다른 이제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수젠텍, 뭐 랩지노믹스 오늘 보니까 뭐 셀리드가 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실적을 동반하면서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지금 현재도 뭐 SD 바이오센서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가가 조정받으면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D바이오센서 지금보다 만약에 조정받으면 그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네. 요 코너에서는 늘 좋은 종목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마켓 무버, 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전망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저희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오늘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SKH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7% 가깝게 급등세 12만 1,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12만 4,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SKC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 전에 뭐 20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동사 같은 건 20만 원까지도 갔었을 때가 보게 되면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이전에 저도 뭐 3월 달, 4월 달 올해 같은 경우에는 SKC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좀 많이 했었고 목표가가 그때 당시에 이제 20만 원이었는데 딱 20만 원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11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6.6%나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SKC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이제 동박을 만드는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이제 반도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상당히 좀 가져야 되는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들도 세계 최초로 내년 초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SKC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긴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잠깐 좀 체크해 보면 자, 2분기 실적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은 매출은 14% 정도 증가했어요. 네, 영업은 적자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나마 1분기 적자보다는 조금 약간 18%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보면 이제 SK 넥실리스 동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공장이 말레이시아 쪽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동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재련 과정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기죠. 우리나라가 생각외로 지금 현재 전기료가 비쌉니다. 비싸고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좀 저렴해지고 한 상태고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전기료가 더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OCI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에 지금 현재 공장을 두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100% 엑시트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실리콘을 만들어내고 있죠. 뭐 그런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동박 관련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에솔릭스의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감 뭐 이런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K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정도로 고점 대비해서 과대 낙폭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대응해 볼 만한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SKC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 SKC 여전히 좋은 자리에 놓여 있다. 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성기업입니다. 이전에 한번 가지고 오신 바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4.6% 넘게 상승하면서 6,1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주가 많은데 한성기업을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미 이제 지난 7월 정도에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한 단계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때 한 6,700원대였는데 지금 한 6,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유는 좀 K푸드 쪽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이제 1월 달부터 현재 7월 달까지 올해 수출액이 대략 한 56억 6,750만 달러가 됐고 대략 한 7조 7,736억 원인데 지난해 동기 대비 한 9.2%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주 그룹주뿐만 아니라 뭐 CJ식품도 이런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한성 기업도 현재 이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이제 식품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등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이제 7월에 한번 접근을 하셨던 분이 만약에 조금 이제 손실 쪽으로 좀 가고 있다면 오히려 이제 지금 구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좀 낮춰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0선에 지금 121선에 지금 지지를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하다가 그대로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반등력은 최소한 6,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만 하신다면 거의 본전 이상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장이 잘 받쳐준다면 받쳐주면서 이 6,600원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7,8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기업은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이 수출이 잘 되나요? 네, 기업 소개를 안 해드렸군요. 네, 일단 원양업이나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성 게맛살이나 이런 크래미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크래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액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또 이런 이제 크래미뿐만 아니라 이제 몬스터 크랩, 크래미 치즈볼 그리고 어묵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지속 발전이 가능한 그런 이제 K푸드를 선도하는 좋은 업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기업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음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인데 오늘 시장에서 13% 이상 급등하면서 28,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LS 에코에너지 뭐 물론 지금 이제 LS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있고 LS 에코에너지도 있는데 LS 에코에너지의 역할은 뭐냐면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이제 남미 시장을 겨냥해서 이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해저 케이블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그리고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서 그 동남아 시장을 점점점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얀마 쪽도 마찬가지고 미얀마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은 이제 미얀마랑 베트남 이제 두 군데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동사가 지금 상황에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워낙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르네오 섬이라고 뭐 섬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태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태국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안을 지금 끼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력 규모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중부와 남부 쪽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산 설비가 이제 그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북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전력 부족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최근에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0기가와트의 전기를 500기가와트까지 2030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LS랑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비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비나 그룹 아시죠? 빈페스트라는 또 전기차를 또 나스닥에 또 상장시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비나라는 그룹이 굉장히 큰 회사인데 베트남에서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그룹조와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 회사랑 지금 현재 같이 케이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배전 부분들에 있어서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좀 독특한 면은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분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지게 되면 동사 또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다는 부분들. 그리고 남들 다들 쉬어갈 때 혼자서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상방을 향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LS 에코 에너지 앞으로의 동남아 시장과 남미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큰 성장성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S 전선 아시아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입니다. LS 에코 에너지 중간 지주사격의 회사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LS 에코 에너지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